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요거 단락은 이제 차별적인 효율적인 준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준비법이 뭐냐 이거야. 그럼 논술이요. 그럼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아까 전제도 얘기했지. 합격을 원하는 사람들 듣잖아, 그지? 그러면 합격을 원하는 친구들이 들어. 아니면 지금 갈등하는 친구도 듣겠지. 내가 연대 써야 되지 안 써야 되는지, 그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들이 누굴 뽑겠어? 여러분 답안에 봤을 때, 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야, 이야, 이런 애들 뽑겠지. 답안을 보고 그래. 이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 숨어 있는 뜻이 뭐냐? 어, 얘 봐라, 다른 애보다 틀리네. 그겁니다. 다른 애보다 차별적인 사고력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어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별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요, 논술을 많은 수험생들을 준비시켜서 합격을 시키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집중력이야. 동의하죠? 집중. 모든 공부는 집중력과의 싸움이지. 여러분 동의합니다. 집중, 집중. 그렇죠? 그 집중이라는 게 집중 나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집중되냐 여러분들? 아니잖아. 응? 집중 한계가 있지. 5분 집중하고 끝난단 말이야. 집중을 계속하면 죽어 또. 하루 종일 집중 불가능하지. 그 힘듭니다. 구조, 신체 구조가 그래. 집중을 못하게끔 해. 그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집중은요, 집중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집중하는 장치.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논술 시간에 논술 공부라는 건 내가 논술은 보세요. 평가도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지. 수능처럼. 그리고 뭐야? 이 객관식이 아니잖아. 지가 뭔가 만들어야지. 그럼 지가 뭔가 만들려면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하는 장치를 강사들이 만들어 줘야 돼. 한 예를 들어서요. 너 답안 써라. 그래, 써서? 그래, 이 사람, 야, 니네 둘이 답안 쓰고 나 비교한다? 아니, 니 답안 공개 첨삭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공개 첨삭할 때 못 쓰면 쪽팔리잖아. 그 집중해, 안 해? 한단 말이야. 그 집중하는 장치. 또, 야,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보통, 어때요? 이 부분 틀렸으니까 봐라,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써. 사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지.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보자. 네가 동의하냐? 이 부분 바꾸고 싶은 거 동의해? 야, 바꿀 수 있대. 근데 머릿속에서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글 쓰는 거가 틀려. 그럼 바꿔갖고 와라 그래. 그럼 애가 갖고 와. 또 틀렸어. 그럼 어떻게 가? 또 써라. 그럼 애는 어때? 계속 첨삭을 빠꾸 맞으면 쪽팔려 안 쪽팔려? 그럼 열심히 하지. 집중. 사실 집중하는 장치를 계속 강사들은 만듭니다. 그거야 논술은. 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효율적인 공부법 없어. 그냥 논술이라는 건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 번 쓰는 거지. 많이 써보는 수준이 없어. 많이 써보고 첨삭 받으면서 본인이 느껴야 돼. 본인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느낌이. 느낌이 안 오면은 시험장에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방법의 정도는 그겁니다. 집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끌어올려야 돼. 2시간만, 3시간. 강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랬을 때 3시간, 2시간만 끝났을 때 자기가 실력이 는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느껴? 다른 애 답안하고 내 답안 비교해봐. 느끼지. 잘된 답안 나눠줍니다. 그 본인이 잘된 거로 판단해서 기분 좋지. 그 다른 애하고 비교해봐. 공동 참석하면서 비교해봐. 그거야. 그게 효율적인 준비법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또 됐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 요 기출문제를 갖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비를 할까? 실제로 연세에 대해서 나왔던 기출문제 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죠? 하여간 그 여러분들 여태까지 1, 2, 3, 4강 정도 했을 거야. 내가 유튜브는 막 쪼개야 되잖아. 그지? 많으면 듣지도 않아. 결론 내려보자. 어떤 결론 내려?
요거 결론 내리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갖고 확인해 보자. 어떤 결론 내려? 자, 연세대 경쟁률이 제일 여러분들 어때? 불안하지? 근데 높을 거야,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그 높지 않다. 100대 1 넘는 학교 없어. 과가 별로 없을 거야. 왜? 연대가 주는 브랜드가 있잖아. 그러면 아주 못하는 애들 못해. 야, 과연 이 대학 될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50대, 심지어는 좋은 과들은 뭐 50대 미만도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결시율. 결시율은 당연히 높겠지? 또 지방에서 연대를 지원하는 재학생들. 지방에서 재수학원 다니는 재수생들. 이틀이 깨져야 돼, 이틀이. 수능 한 달이잖아. 이거 굉장히 부담되지? 결실이 높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때?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 몰입도가 더 작잖아. 수능 이후는 어떠냐? 갈등이 없잖아. 이것뿐이 할게 없잖아. 수능 끝나고 할게 없어. 근데 수능 전에 보는 애들 수능에 대한 갈등이 있어. 몰입도가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경쟁률 신경 쓰지 말고 여기까지 결론 내린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그 기출문제 갖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그지? 내가 그랬잖아, 연세대에는 단면적 사고력, 그지?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할 때마다 성적이 오르는가, 할 때마다 느낌, 실력이 오르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 이상.